뜬금없지만 그거 아십니까? 독일 전통 리큐르 중에 에거마이스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마셔본 분들은 그 특유의 치약 같은 허브향이 바로 연상될 거고 안 마셔보신 분들은 마셔보시지 않으셨어도 그 특유의 병 디자인 때문에 왠지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겁니다. 이 술이 왜 유명한지 뭔 술인지 바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알아보냐 하면 그냥 제가 지금 생각났고 마셔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갑니다. 에거마이스터는 1934년 독일의 마스트 에거마이스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전통 리큐르로 유럽 쪽에서 흔히 약용으로 쓰던 것들을 의미하던 비터스의 일종인 크루이터 리퀘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에거마이스터는 약용 리큐르 계열에서 시작해서 원래는 소화제, 천식 완화, 감기약 등으로 사용되는 상비약 개념으로 쓰였고 지금도 쓰인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특유의 특징적인 단맛과 허브, 향신료 같은 향을 갖고 있습니다. 치약향이라고 하는 박하향과 더불어 매력적인 묘한 향이 있는데 한국의 그 할명수 계열에서 날 것 같은 특유의 향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에거마이스터는 주전과 물을 혼합해서 56가지 재료가 들어간다는데 여기에는 허브잎, 열매, 꽃, 과일, 인삼, 뿌리, 향류 등을 갈아넣고 걸러가지고 참나무 통에 1년간 숙성한 후에 다시 걸러서 설탕을 첨가하고 캐러멜 색소로 색을 균일하게 맞춰준 후 여기에 주전과 물을 적당히 첨가해서 도수를 맞춰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도수는 35도, 뭐가 들어가나 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옵니다. 기업 비밀 같은 것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충 제가 본 것으로는 비터 오렌지 껍질, 정향, 고수, 생강, 인삼, 주니퍼베리, 감초뿌리, 사프란, 계피, 백단향, 아네스, 클로브 정도가 있었습니다. 못 봤지만 분명히 박하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약용 허브 리큐르를 독일 말고도 덴마크, 헝가리, 체코 등에 비슷한 게 있지만 에거마이스터처럼 달지는 않다고 합니다. 에거마이스터는 헌트마스터, 독일의 산림관리인 또는 사냥터관리인 등을 뜻하는데 처음부터 이들을 위한 술이었다고 합니다. 사슴 모양 로고가 특징인 라벨 가장자리의 사냥꾼 겸 산림관리인이자 시인이었던 오스카 폰 리젠탈의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구글 번역 영성하게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의 명예의 방패로 사냥감을 보호하며 돌보고 사냥꾼처럼 사냥하며 생물의 창조주를 기리는 것.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에거마이스터는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매출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허브 리큐르 비터스의 주요 고객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에거마이스터는 결국 노인들의 술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바카디나 앱솔루트 보드카 같은 외국 술들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에거마이스터는 브랜딩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클럽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주 고객층을 18세에서 39세 사이로 옮기기 위해서 TV 광고도 하고 파티, 이벤트 후원, 밴드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성공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바뀌고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섞어 마시면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매출도 확실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에거마이스터가 한방약 같은 올드한 이미지랑 안 섞이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거마이스터는 오렌지 주스랑도 섞고 콜라로도 섞고 맥주랑도 섞고 사이더로도 섞고 레드불 같은 에너지 음료랑도 섞고 아주 미친 듯한 칵테일 레시피가 있는데 스트레이트도 꽤 마실만 합니다. 에거마이스터를 만나게 먹는 법은 영하 18도에서도 얼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냉도실 같은 데다가 넣어놨다가 마시는 건데 특유의 찐득하고 시원한 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말하면서 보니까 존나 마시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갑자기 에거마이스터가 생각나서 마시고 싶어서 재료 뭐 들어가나 알아보다가 안 나오길래 그냥 영상으로 만들었어. 같이 좀 힘 좀 흘려보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정보 끝났고 할 말 끝났으니 영상 마무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